오늘은 옴 진드기가 있는 체류를 위해 약육을 하는 날이다. 어린 아가들은 목욕을 잘 안 시키는데 옴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약육을 해야 한다. 약용 샴푸를 쓸 땐 고무장갑을 끼라 해서 꼈는데 영 불편하다. 체리가 무서운지 품에 안겨있으려고 해서 그냥 아는 채로 씻겨주기로 했다. 안겨있으면 그나마 얌전해서 다행이었다. 어디가 어디? 벗고 차려. 고무장갑이 너무 두꺼워서 잘 안 씻겨지길래 그냥 벗어버렸다. 약육은 샴푸 후 5분 정도 기다려야 해서 안고 기다렸는데 팔에 꼭 잡고 있는 체리가 안쓰러우면서 귀여웠다. 시간이 지나니까 체리도 안정이 돼서 빨리 씻길 수 있었다. 역시 아가들 목욕은 쉽지 않다. 체리는 아직 너무 아가라 감기에 걸릴까봐 빠르게 드라이기로 말려줬다. 야, 좀만 더 말리자. 이게 뭐야? 아구, 이제 또 에너지를 찾았어? 이게 뭐야? 아이고, 어품. 아이고, 잘했어. 목욕도 잘해. 체리가 목욕한 김에 방도 청소하고 소독하기로 했다. 자꾸 깨물면서 방해하는 김체리를 안고 청소했다. 스팀 청소기 돌릴 땐 위험해서 울타리에 넣어놨다. 울타리에 있기 싫어하는 체리가 탈출을 시도하기 시작했다. 아주 쉽게 탈출에 성공한 체리. 결국 안고 청소를 마무리했다. 스팀으로 방 곳곳을 청소해줬다. 마무리로 시나몬 스프레이를 뿌려서 청소를 끝냈다. 며칠 후 체리가 또 약육할 시간이 됐다. 목욕 영상을 보고 공부해왔다. 체리는 여전히 목욕을 싫어했지만 약육도 두 번 시켜보니 전보단 잘하게 되었다.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가 보다. 나 이제 꽤나 목욕 고수. 체리는 약육 덕분인지 긁는 게 줄었다. 얼른 옴이 완치됐으면 좋겠다.